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자정 강다니엘은 공식 홈페이지와 브이라이브를 통해 오는 25일 발매하는 디지털 싱글인 터치인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강다니엘은 편안한 차림새에 귀여운 안경을 장착해 소년미 넘치는 훈훈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그는 오래된 브라운관 TV로 다가가 주변에 널린 비디오 중 터치인이 적힌 테이프를 선택해 재생시키는데요. 이어 커넥트라는 문구와 함께 흑백의 영화가 시작되고 강다니엘을 포함한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차례로 소개되며 말미에는 신곡 제목인 터치인과 11월 25일 발매 정보가 뜨며 끝이 나는데요. 마치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예고편을 보는 듯한 화려한 스케일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상승시켰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욱이 뮤직비디오 티저임에도 이번 영상에서는 신곡 터치인이 전혀 노출되지를 않아 곡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다니엘이 게릴라 데이트 촬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난 22일 방송된 KBS 연예가 중계 게릴라 데이트에서 강다니엘은 한파로 얼어붙은 홍대를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방송에서 강다니엘은 오랜 공백기 후 팬들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사실 긴장이 조금 많이 됐다. 좋은 모습과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다 보니 좀 섹시 하면서 은근한 분위기를 담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라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어 강다니엘은 최근 평균 3-4시간 정도 잔다고 밝히면서도 뭔가 감사하다, 너무 오랜만이고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보람찬 마음을 전했는데요. 하루에 3-4시간이요. 하루에 3-4시간이면 피곤이 풀리기 힘든데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강다니엘은 이날 팬들과 함께한 몸으로 마리오부터 셀카와 간식 선물까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영상 통화까지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아직 이 방송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한편 뮤직비디오 출연을 앞두고 있는 강다니엘, 얼른 새로운 곡으로 무대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